승희쌤의 영상 수업 3D Max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한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맥스 2013 버전을 킨 상태인데요. 메뉴의 위치라든가 모든 건 다른 버전하고도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 단위 설정이에요.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 자, 유닛 셋업 들어왔을 때 밀리미터, 즉 매트릭의 밀리미터, 그리고 시스템 유닛 셋업도 밀리미터. 요거 두 개는 밀리미터 단위 설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 들어왔을 때 제너럴 탭에서요. 기본 제너럴에서 언더는 좀 많을수록 좋습니다. 컨트롤 Z를 말하는 거고요. 100개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Scene에서 Select를 잡을 때 Auto Window Crossing by Direction 방향에 맞춰서 윈도우를 할지 크로싱을 할지 결정하는 거죠. 체크를 해주면 Right에서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Select를 잡는 건 크로싱, 창 안에 들어온 것과 더불어서 걸쳐지는 객체도 선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Files 탭에 갔을 때 Auto Backup 자동 저장에 대한 이야기죠. 요거는 enable 해주십시오. 저장은 한 5개를 10분마다 오토세이브 하도록 할게요. 자, 오토세이브는 어디 만들어지냐면요.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문서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문서 오토 3ds max에 오토 백이라는 폴더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별로 자동 저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전원이 나가거나 잠깐 멈춰버리거나 그랬을 땐 여기에 와서 마지막 파일을, 마지막 저장했던 요 파일을 오픈해 주게 되면 그 시간에 저장한 파일을 열어서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요 파일은요, 우리가 맥스를 하나를 저장했다가 다음으로 저장을 했을 때 기존 파일을 백 파일로 보관 하나 해놓는 게 백 파일입니다. 요거를 다시 살리려면 확장자를 맥스로 바꿔준다면, 자, 이렇게 확장자를 맥스로 바꿔주면 얘는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장하기 전 파일을 백파일로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환경 설정 하나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기본 툴바에 없는 거를 좀 불러내고 필요 없는 걸 저는 좀 끌려고 합니다. 자, 툴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피티 모델링 툴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뷰포트 레이아웃 탭스 요거는 끄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엑스트라스 열어서 엑스트라스에 있는 어레이 패널 셋 여기 어레이 툴을 Alt키를 눌러서 여기 얼라인과 미러 사이에다가 배치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요 구성 마음에 듭니다. 아, 요거를 마이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세이브 커스텀 UI 스케마 여기다가 내 거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기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my2로 저장을 하나 해 놓을게요. 세이브 오케이. 그러면 언제든지 요 구성을 다시 로드를 하고자 한다면 커스터마이즈 로드 커스텀 UI 스케마 여기서 my2 아니면 my 선택해서 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가볍게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탑뷰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밑면이, 그러다가 마우스를 띄는 순간 밑면의 고정, 마우스를 위로 드래그하면 높이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높이의 고정입니다. 자, 요렇게 그려준 거는 모디파이 패널에서 크기를 재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랭스 위로 올라가는 거죠. 랭스를 100, 위드스 폭을 말하는 거죠. 100, 하이트 높이도 100을 주고 랭스 세그먼트, 위드 세그먼트, 하이트 세그먼트는 기본 1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그먼트는 나누겠다라는 걸로 엣지를 더 생성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4개, 4개, 4개 하게 되면 이런 엣지 모양이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자, 퍼스펙티브 뷰에 왔을 때 F4를 눌러주게 되면요. 한 번은 엣지가 보이지 않고 다시 F4를 누르면 엣지가 보여집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엣지를 볼지 아니면 엣지를 보지 않을지. 자, 마찬가지로 퍼스펙티브 뷰포트에서 F3을 누르면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지, 다시 F3을 누르면 쉐이드, 면처리된 걸로 볼 것인지 요거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뷰포트 좀 한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뷰포트입니다. 뷰포트 컨트롤은, 자, 첫 번째 뷰포트 컨트롤은 줌인 줌아웃. 이때 두 번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줌 올. 모든 뷰포트에서 한꺼번에 줌인 줌아웃이 이루어지죠. 자, 세 번째 버튼은 내가 선택한 뷰포트의 익스트랙트, 화면에 꽉 차겠다. 단축키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원하는 뷰포트에 가서 Z 눌러주면 돼요. G 눌러주면 되겠고요. 뷰포트 컨트롤의 마지막 버튼은 줌 익스텐드 올, 모든 화면에 꽉 차보기 기능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객체가 하나만 있는데요. 제가 스페어 9까지 하나 옆에다가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객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셀렉트 한 거를 화면에 꽉 찰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꽉 찰 것인지, 요 버튼입니다. 줌 익스텐드 셀렉티드. 셀렉트 한 거를 꽉 채워라 했더니 9가 꽉 차지고 있죠. 자, 다른 뷰포트에 와서도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그냥 무조건 꽉 채워라 라고 한다면 뷰포트에 있는 모든 거, 줌 익스텐드,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두 개의 버튼이 있어서 두 개를 그때그때 적합하게 선택한 걸 꽉 채울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꽉 채울 것인지 그때그때 적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셀렉트한 거를 화면에 전체적으로 채워서 쓰죠. 자, 밑에 있는 컨트롤 한번 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뷰포트에서 첫 번째 버튼은 필드 오브 뷰, 즉 카메라를 땡기고 물러서고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손바닥 툴이 있습니다. 어디를 볼 것인지 설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 손바닥 툴은요,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사용하는 툴에서 빠져나와지는데요. 마우스 휠을 눌러주게 되면 줌인 줌아웃 기능이 되고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손바닥 툴입니다. 펜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올빗 한번 해볼게요. 올빗 툴은, 자, 여기 뷰포트 컨트롤에서 맨 아래줄 세 번째 툴입니다. 가운데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지 객체를 회전하면서 보는, 바깥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종이를 회전하면서 보는 이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요 올빗 툴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을 풀었고요. 요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해주면 올빗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면 회전. 자, 마지막 컨트롤 버튼입니다. 줌 Maximize Viewport Tool. 뷰포트를 최대로 크게 보겠다. 단축키 있습니다. Alt W 톡을 되겠어요. 그래서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했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봤더니만 큐브 박스가 존재해요. 요 박스로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움직여 주면 바닥을 회전해 주는 기능, 상자 위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올빗의 기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환경 설정 그리고 객체를 만들고 뷰포트 컨트롤 버튼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